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koše Isusu farizeji i pismoznanci. Učenici Ivanovi, a tako i farizejski, počesto poste i obavljaju molitve. Tvoji pak jedu i piju reče im Isus, ne možete svatove prisiliti da poste dok je zaručnik s njima. Doći će već dani kad im se ugrabi zaručnik, tada će postiti u one dane. A kao zivao im je i prispodobu, nitko neće otparati krpe s novog odijela da je stavi na staro odijelo. Inače će i novo rasparati, a starom neće pristajati krpa s novoga i nitko ne ulijeva novo vino u stare mješine. Inače će novo vino poderati mješine, pa će se i ono proliti i mješine će propasti. Nego novo vino neka se ulijeva u nove mješine. I nitko pijuć staro ne zaželi novoga. Ta veli se valja star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일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율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248개의 금지 사항도 있었습니다. 248개의 금지 사항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뼈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실천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미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모든 율법의 기본 원칙들을 기계적으로 지켰습니다. 즉, 써 있는 대로 내가 다 지키면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몇몇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하느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강요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는다. 요한인과 바리사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단식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꼭 그리스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단식이라는 개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사람을 정화시킵니다. 우리들의 한계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보게 하는 게 단식입니다. 또 무엇이 불행한 것인지도 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첫 장에서부터 단식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단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르마인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단식요구였습니다. 단식 생명나무에서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습니다. 또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즉 주님과의 계약을 하기 전에 245년 전에 그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4세기 이후에 예언자 엘리야는 또그호렙산으로 가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식을 통해서 정화된 예언자였습니다 영감을 받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자주 40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수도의 회칙을 주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예수님, 미아말로 우리들의 단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위대한 스승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활 전에 단식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생활 전에 혹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혹은 여러 다양한 기회에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리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바리사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의 교리는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율법을 한 획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단식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이와 율법 학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신랑이 함께할 때는 단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신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시기가 있고 기뻐하는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춤을 추고 유쾌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신랑과 신부, 신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신랑이 떠나셨을 때, 떠났을 때는 그들은 단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찬에 계시고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이러한 만찬, 천상의 사랑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 곳곳으로 가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참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늘 우울해하고 미사도 참여하지만 몇몇 죄를 짓거나 과오 소죄나 대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얼굴은 늘 기뻐야 합니다. 늘 반짝거려야 합니다. 즉 이러한 하느님의 기쁨을 반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아나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게 하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얼굴로 드러내야 합니다. 단식은 말씀드린 대로 항상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의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 활동도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버리게 됩니다. 옛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는. 자주 여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단식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물과 빵으로 단식하라고 하셨는데 이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 10월 25일에 성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단식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기쁘게 증언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기도로 충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988년 9월 25일 성모님께서는 오늘부터 마음을 다해서 단식하도록 초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습관적인 단식. 그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본당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본당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얘들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단식해라 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단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단식한다, 마음으로 라는 뜻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사이들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 우리도 이 바리사이들처럼 같은 올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늘 규칙적으로 똑같이 형식주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아침저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가끔 이 좋은 일을 하거나 혹은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기도 를 아주 습관적으로 빠졌습니다. 기도와 단식은 그 자체로서 의미나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개인의 성덕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성화하고 우리들의 활동을 성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프로젝트, 즉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올해 혹은 미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성화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초대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단식에 관해서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니다. 세상의 의식은 이 단식, 절제, 포기라는 말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영신 생활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물과 빵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단식으로 초대하셨는데 그것은 음식이라기 음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절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삶 속에서 식기와 절제 식기와 질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와 절투라고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합니다. 이것을 내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거죠. 시기는 누군가가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헐뜯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나쁘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죄가 됩니다. 시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끌어내리고 험담하는 것 중죄가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이웃이 성공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고 이러한 시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형식주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섯 번에 걸쳐서 어떤 곳을 갑니다. 무엇인가를 청합니다. 누군가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습관적으로 그것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이미 읽으신 것처럼 두 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유치원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가 수술을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쪽 무릎을 수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왼쪽 무릎이 아픈 사람, 즉 정확한 진단서를 가져다 줬어야 했는데 실수를 합니다. 혹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수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답을 봅니다. 답을 보고. 거기에 수학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학이라는 아주 길고 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즉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완벽주의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 한점오 점도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균형 조화가 필요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건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덕입니다. 또 우리가 단식 절제가 필요한 것은 담 험담, 아, 험담과 거짓입니다.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짜 뉴스들이 대단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전쟁 혹은 피난민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어떤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난민들 중에 10%만 진짜 피난민이고 나머지 90%는 의심스럽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들은 이민자들이다, 피난민들이 아니더라. 다른 이유, 다른 이유로 독일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즉시 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뉴스에도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훨씬 더 끌립니다. 부정적인 뉴스, 가짜 뉴스에 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비행기가 추락했고 이런 사람들 누가 죽었고 저 사람이 죽었고 누군가가 이런 희생을 했고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뉴스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가짜 뉴스들이사람들을 훨씬 더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하은니다 매번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령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령, 악사사탄은이 사람들에게 이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것은 험담입니다. 험담하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에 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그 사람에 관해서 소문을 내고 험담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등교에서 험담을 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인 것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 관해서 나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험담하기보다는 덕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험담을 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험담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가 단식하자, 절제하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나치게 많은 테크놀로, 테크놀로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폭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폭식증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시간을 함부로 소모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의 폭식증에 시달리면서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그들 그 정부에도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잘라다가 대고 기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천 조각으로 낡은 천을 기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낡은 통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통을 터뜨려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세천의 낡은 천으로 기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바리사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움을 싫어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로 우리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사명을 계속 이 지상에서 이어가야할 사람들입니다. 이런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사이사이에는일치니다유습감니다이없었습니다이은었습은니다은은났 낡은, 낡은 세상은 끝났고 새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새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사이들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자신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멸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새로움 앞에 아주 굉장히 높은 벽을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제시하십니다. 의문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신일청 강령에 대한 의문, 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스승들이 하신 그 말씀이 참일까라고 그 제자들조차도 의문, 보호를 찍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활동,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 포도주는 오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것은 대단한 예언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서 교회에 성령께서 새롭게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쇄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미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이것을 순례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새로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순례에서 받으시지 못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 내 의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주 우리들의 의지는 하느님의 의지와 물론 합치되는 것 같지만 자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보다 훨씬 더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은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약 10명 정도 되는 스페인의 경찰들이 두브로분이까지 도착을 해서 두브로분이께서 메주거리에까지 도보 순례를 한 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의 도보 순례를 매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올해 이분들께서는 두브로분이께서 메주거리에까지 도보 순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즉성 야고보와 함께. 걸어서 메주거리의 야구보 성당까지 오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경찰들이었습니다. 스페인 곳곳에서 모인 경찰들이었습니다. 두브로분이ก에서부터 메주거리에까지 5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들은 주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간선 도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조용하게 걷기 위해서 조용한 순례를 하기 위해서 간선 도로를 이용해서 시골길을 이용해서 매주 거리에까지 오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자신들을 봉헌하는 도보 순례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도보 순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또그러므로써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메주골에 관한 영감입니다. 이곳에는 수없이 수 많은 기도회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체조배를 하는 것을 이곳에서 영감을 얻었고 자신들의 본당으로 돌아가서 성체조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얻고 순례단을 조직해서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증언, 어떤 증언을 하든,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이웃을 만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도 물과 빵으로 단식할 수 있도록, 즉, 기본적인 이 단식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부차적인 여러 단식들, 즉, 절제와 포기를 할수 있도록 가장 나약한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나약한 죄가 있는 곳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가장 먼저 물질을 절제할 때, 우리들은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즉, 하느님께서 들어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과 빵의 단식은 우리가 그리스, 성찬에 계신 그리스도를 훨씬 더 현실화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가장 깊은 열망, 즉, 성덕을 향한 열망을, 열망이 솟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더욱 이웃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항상 주님을 참여합시다. 아멘.